여러분, 잔디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많은 염색약을 하면서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바로 매니큐어를 해볼 건데요. 매니큐어는 안토시아닌 블루베리 색상입니다. 근데 진짜 염색은 많이 해봤지만 매니큐어는 처음 해봐가지고 제가 방법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염색하실 때 참고하는 정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바로 염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일단 처음으로 바세린을 발라줄 거예요. 매니큐어는 염색약과 다르게 피부에 닿으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서 발라야 돼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파는 염색용 키트에 있는 이어캡을 써주었어요. 저는 230ml 두 통을 담아놓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진짜 엄청 남았어요. 이제 염색약을 발라주는데 두피부터 발라주었어요. 좀 젤리 같은 쫀득쫀득한 제형이어서 스르륵 바르는 염색약보단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부터 바르기 시작하고 머리를 갈라가면서 꼼꼼히 발라주었습니다. 이게 진짜 쫀득쫀득한 제형이어서 속을 갈라가면서 바르지 않으면 안쪽까지는 아예 염색약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는 처음엔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영상을 위해 환풍기도 끄고 폐쇄된 공간에서 바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황 냄새가 살짝 났으니까 여러분들은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염색을 해주세요. 아, 그리고 이 염색약 엄청 쐈는지 중간에 장갑이 찢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바닥이 이렇게 물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진짜 안 지워져요. 저 손바닥에 물든 거 5일 동안 손에 남아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 다 발라주고 왔습니다. 제 머리 길이를 다 발랐는데 저 반 정도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 정도 머리 길이 되면은 한 통으로도 어쩌면 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머리숱이 얇고 조금 모발이 좀 적은 편이라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30분 방치 후 머리를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머리를 다 감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머리 감을 때 진짜 물이 계속 빠져요. 그리고 심지어 머리 감으면서 이제 머리 감은 물이 손에 묻잖아요. 그게 또 손에 물들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피 같은 데 보면 여기도 막 물들어 있고 최고가 있어요, 여기 뒤에. 여기 이렇게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튼 오늘 처음으로 한 매니큐어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좀 애쉬나 좀 연한 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린스를 섞어서 하시면 좀 더 연하게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처음으로 매니큐어 하는 김에 진짜 진하게 하자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탁 진한 보라가 지금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 머리색은 화장실에 들어와서 찍은 색깔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보는 이 색깔이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완전 보라 머리.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밌는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